예, 안녕하세요. 엄마는 사주를 딱 보니 몸에 우한의 질병이 좀 있어야 된다.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한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는 엄마네는 우리 같은 신의 바람이 있어요. 우리처럼 모셨던 사람이 있다든지 모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의 바람이 있다. 엄마 몸안 아파요? 아파요. 지금 어디가 아파요? 심장 수술했어요. 그치?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는. 그리고 엄마 딱 손을 봐도, 사면초과라고 알죠? 이쪽으로 가봐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봐도 안 되고, 뭘 해도 지금 내가 답답한 뭔가가 풀려나가지가 않아. 그냥 내가 왜, 우리 집이면 우리 집이고, 우리가 왜 그럴까만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안 나와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엄마 이 사주면은 사실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일찍 여의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이제. 일찍 여의어야 된다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휴. 엄마 내가 뭐 물어볼게. 이거 나한테 이걸 보러 온 이유가 뭐예요? 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맞아. 답을 얻자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 엄마가 점을 보러 안 다닌 건 아니야. 하지만 믿는 구석이 없어요. 아, 믿는 곳에. 뭐냐면은 엄마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어. 독감이야. 맨날 이 병원 저 병원만 가서 진찰만 받고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낫지는 엄마 심장 아픈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아예 아니겠지.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않겠네.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병된 거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간 병원 가보니까 이제 큰병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엄마 가정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든지 사는 방법을 점만 본다고 해서 이게 풀려나가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줬을 때 거기에 해결 방안이 있으면 그 해결 방안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말만 듣고 조심하고 말만 듣고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온 세월이 벌써 30년이야, 30년. 내가 여기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30년 세월이라 그래. 응? 엄마, 친정엄마는 성씨가 뭐예요? 그리고 저기는 시댁은? 아저씨 성함? 우리의 우리 신랑 성 말입니까? 예, 김씨예요. 엄마는 지금 뭘 해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돈이라고 손에 있으면 뭐해? 그냥 바람 앞에 돈이야. 낙엽 같은 거 똑같아. 그냥 날아가. 이게 내 손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가 내가 거머져야 내 재산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날아간다는 거야. 엄마 자녀분은 몇 명이에요? 딸 둘이요. 딸만 둘이야? 몇 살이에요? 38살, 30살. 어휴. 아니, 딸 중에서 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 모르나? 그치, 아직 모르겠는데, 큰애는 저 외국에 가서
결혼했고요. 얘는 잘 나갔네, 그래도.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예. 작은이는 아직 막 결혼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엄마 신의 바람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내가 따님들을 여쭤본 거예요. 두 분이 다 멀쩡한가. 네, 괜찮으니까 하나는 더 저쪽에 직장 다니고 있고. 그러면 천만 다행이지만, 네. 이게 바람이 사실 우리도 이거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엄마네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바람을 좀 재워야 돼. 네. 이 바람이 있으면은 뭘 해도 안 돼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바람이 무슨 바람인가요? 신의 벌전이 있어요. 신의 바람. 아, 네. 그러니까 누가 신을 모셨는데 제대로 모시지를 않고 아, 네. 모셨다가 내모셨든지 아. 처녀 때 모셨다가 시집가기 위해서 내모시든지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엄마네 다녀 그러니까 엄마네 뭔가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왜? 아,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만 생각을 하지. 왜 안 되는 이유를 정말로 이게 찾아봐야 돼. 왜냐면 사람이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의 현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과거를 풀지 않고 현재에 내가 있을 수도 없고 현재가 있다 해도 여기에서 내가 뭔가가 해결이 안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나 미래나 같다는 거야.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기대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 엄마네는 이 지난 과거에 뭔가 풀지 못하고 저기 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현재에 엄마네가 가족들이 뭐 이렇게 빼어나게 누가 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렇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그건 그냥 그만 하게 돼요.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게 이게 뭐 한 방에 뭐 대포 맞아가지고 물속으로 침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차금차금 천천히 침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 사주대로라면은 엄마 형제 일신도 하나는 일찍 40대 이렇게 죽어야 돼요. 네, 오빠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죽어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집안 뭐 적이니까 내력이니까. 근데 엄마 사주도 마찬가지. 내가 뭐라 했어요? 박복하다 그랬잖아. 아, 그렇군. 그리고 질병, 우환이 있고. 아. 집안, 그건 우환이잖아요. 가족들이 편안해야 나도 편한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힘들고 엄마는 질병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아까 얘기한 게 우환하고 질병이다. 근데 이게 신의 바람이면서 벌전이 내려와서 그렇다. 누군가는 모시고 있던 게 분명히 없어진 형국이에요. 엄마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럼 제가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엄마도 딱 보면은 영업해요. 네. 카드 영업 같은 거예요? 네, 아까 그 팀장님하고 같은 일이. 근데 잘 돼요? 막 그냥 그래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남들이 10개를 하면 나는 5개, 6개밖에 안 돼. 항상 부족해. 정확하게 보셨어. 그래. 그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를 알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유를 알면 약을 먹어서 고쳐야지. 그렇죠. 네. 아니면 식이요법으로라도 내가 고쳐야 되고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엄마는 말을 해줘도 믿겨지지가 않아 사실은. 지금 제가요. 그냥 이런 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그러니 이게 해결책이 되겠냐 소리가 남아요. 네.
그래서 엄마네는 이 신의 바람이 사실은 조상의 바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문제고. 네. 아휴. 그 엄마도 마찬가지야. 불쌍해. 왜냐면 시집이라고 갔어도 있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힘든 집에 갔어. 네. 차라리 좀 있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시집이라도 좀 편하게 갔으면은 엄마도 고생을 안 하겠지만 내가 갖고 태어난 게 그러니 사람을 만나도 하필이면 요놈이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 아저씨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뭔가가 재산이 좀 있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좀 상관이 없는데 꼭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네는 신의 벌전을 좀 걷고 조상 벌전, 조상의 바람을 좀 재우시는 게 우선이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조금 엄마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엄마가 만약에 4단계라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3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밑에 때에서는 엄마 때 말고 밑에 때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지. 아빠 때가 5라고 하면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카드? 카드는 엄마 운이 그러는데 남들 10개 하는 거 나도 10개 하고 싶어요 한다고 그게 되나? 제가 선생님 우리 그렇게 태어난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인데 엄마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렇게 많이 믿고 공을 좀 들이면서 가는 게 좋아요. 많이 빌고 내가 뭐 이렇게 조상의 업을 내가 닦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기도를 좀 하면서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엄마가 정성을 좀 들이시면서 사시는 게 네. 좋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엄마 고향이 여기 아니죠 원래? 고향이? 고향은 부산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포항. 그렇죠. 우리 아빠가 뭐 좀 일찍 돌아가셨어. 사상적으로 좀 그래갖고도. 안 되려면은 그래요. 안 되려면. 왜냐면 집안들이 잘 되는 집들 보면 거의 다 보면은 장수를 좀 해요. 그래야 자식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또 부모가 딱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학업이 됐든 뭐가 됐든 공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엄마 혼자서 매개 살리려고 그러더니 그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힘들지. 그러다 보면은 학교를 마음대로 편하게 다니겠나. 맞아. 쪼돌리면서 자녀야 되고. 어렵게 커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그런 게 우환이나 집안에 이런 질병 병세 때문에 고생을 할 거고. 엄마도 그 심장 수술했다고 하니까. 관리 참 잘 하셔요. 이게 뭐 지금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어때?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엄마네는 이런 바람을 좀 재우세요. 근데 누가 모셨다가 내 모셨는지 모르겠다.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지 때 고 학렬이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럴 때 또 네. 어느 한 분이 무셨겠지. 네. 그래도 엄마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요. 이제 좀 건강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네.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좋아진다 그래도 안 좋아져요. 그거 믿고만 있지 말고 관리를 잘하셔야 좋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